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받게 돼요. 근데 마귀 공격을 받아도 마귀 공격을 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의 삶이 전체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속의 삶이 다인 줄 아는 것이. 근데 삶의 실체와 본질은 영적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지 보이는 세계는 아닌데 보이는 세계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이렇게 징후, 어떤 것으로, 어떤, 내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가 사단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느냐를 알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요. 감정의 기복이. 감정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이리 받겠다 저리 받겠다가, 괜찮아요. 살만 했다가 그냥, 죽겠고. 뭐 평안했다가 아니 못 살겠고 그리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조금 있다가 또 분노가 솟아오르고 그러면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문제예요. 뭐 근원적으로는 죄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주된 문제지 내부에서 이제 해결하려 그래. 평안을 내가 평안하려 하고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려 하고 뭐 등등의 일을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면 외부에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번잡해. 생각이 번잡해. 번잡. 번민이 일어나요. 번민이. 그것을 총체적으로는 우리 사울 왕이 이 악신이 들리는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울 왕이 번뇌했다 그랬죠. 번뇌가 찾아와요. 번뇌. 생각이 번잡해지고 뭐 번민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뒤숭숭해지고, 뒤숭숭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 생각하고 자꾸 연결된 몸이 뭐냐 그러면 머리죠, 머리. 머리가요, 머리가 두통. 이게 두통의, 모두 다는 아닌데, 이 많은 부분의 두통이 마귀로부터 와요. 영적 공격, 사단의 공격을 받는 징후가 되어지는 것이 두통이 많아요. 마음이 번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 다음 두통이 오고 그러면 이게 내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령 두통을 아스피린이나 약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잡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두통이면 약이 좀 효능을 발휘를 해요. 약이 발휘하는데 이런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은 약이 효능을 발휘하지만 마음에 잠깐 위안맞을 뿐이지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결이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많이 볼수 있는 것은 표시가 잘안 나요.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뒤숭숭 안 하고 안 하는데 감정의 기복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공격받는 것이에요. 마음은 평안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조금 있으면은 기분이 그냥 이렇게 이상해지고 쓸쓸해지고 외로워졌다가 힘들어졌다가 이래 가면 야 내가 외로움이 지금 막 들어와요. 까닭없는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나는 외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영화관에 가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또 산책을 하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모든 외로움이 다 그렇지 않지만 마귀로부터 온 외로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뿌리가 없는 외로움이 와요. 뿌리가 없는 외로움. 내가 외로워할 이유가 있어야지 외로운 거예요.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하다가 버리고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외로워야 돼야 되죠. 그런 식의 외로움이 아니 친구가 멀리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 외로움이 있으면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지 않은 외로움들이 생겨나요.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리 되면 사단의 공격을 받는 증거, 징후 속에 속한다. 물론 100% 완벽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도 거의 90% 이상, 95% 이상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감정의 기복이 생겨나는 것, 그리되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그러한 징후로 볼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적인 기복,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급변하고 생각이 번잡하고 번민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그다음 육체적으로는 두통이 오고 편두통, 두통, 막 뒷목이 땡긴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너무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생각이 번잡하고 번민도 있지만은 다른 양서 두통과 함께 오면서 아예 생각이 안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생각이 안 돼버려요, 그냥. 머리가, 무슨 가령,
밥을 해야 돼요. 반찬도 만들어야 되죠. 또 나무를 무치는데 나무를 어떻게 무치는가는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나무를 무쳐왔는데 나무를 무칠 줄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빨래를 한참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중인지 그냥 정신이 없어요. 빨래를 하는 중인지 뭐 하는 중인지 밥을 하다가 또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갑자기 그냥 밥을 하는데 인생의 의미까지 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이냐 지금 맨날 식순이로 살다가 죽어야 되느냐 등등의 이런 것이 찾아와요. 아,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간혹가다가 찾아오면 뭐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간혹가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면 뭐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이러한 사단의 공격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도 사단의 공격을 받고 베드로 사도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어쩌다가 오는 것은 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기복 같은 것이 어쩌다가 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으면 외부에서 공격이 오지만 내 내부적으로는 나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나의 문제라는 것은 전에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하라 그리고 설교를 8번 9번에 걸쳐서 쭉 시리즈 설교를 뭐 하여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의 열린 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내게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서 사단의 공격이 급하게 몰아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 요즘 사회에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가지고 도둑도 별로 없고 그러지만은 이제 뭐 도둑이 들끓는 이런 세상이다. 필리핀 같은 나라다. 아니, 법도 별로 없고 치안력도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대문이 항상 열려있고 문이 항상 열려있으면 도둑이 항상 들어올 거예요. 근데 사단이 들어오는 최고의 문이 열린 문인데 열린 문이 내 마음이 열려있고 생각이 열려있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죄예요. 죄. 죄가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으면 열린 문이 돼서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공격 계속 받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죄가 열린 문이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린 문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사단이 사단의 역사를 끌고 들어오는데 어떤 죄가 들어와 버리면 열린 문이 되냐 그러면 비판, 판단.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축사 사역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판의 영, 판단의 영이 들어와 버렸다 그래요. 어느 기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기복도 내가 평상시에 살아와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간간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에 어느 때부터 심해졌어요. 막 성질도 자주 나고 우리 작은 박여사님처럼 성질도 나고 막 이렇게 되면 아마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박김사님이 요거에 요영에 침입을 받아버려. 요걸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느 때 내가 보기엔 이게 그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이게 판단의 영이나 비판의 영을 이렇게 받아들여 버렸어. 어느 순간에 받아들여 버리면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면 내 마음의 작용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판단이 되고 비판이 돼 버려요. 오토매틱으로. 대신에 오토매틱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내 의식은 잘 모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잠재의식적으로 판단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그 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린 문이 되어져서 감정의 기복으로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리 바꿔주고 저리 바꿔주고 실제로요. 내가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고 평안을 누리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그냥 안 좋은 일을 겪거나 뭐 어떻게 돼도 사단의 역사가 바로 내게 물밀듯이 확 들어와 버릴 수가 없어요. 신자는 그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러한 권세를 안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그러한 권세가 없습니다. 사단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마음껏 사로잡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인생을 확 잡아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런 부분에 사탄의 권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사탄은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열린 문, 판단의 영, 비판의 영, 이런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사단의 공격을 저런 감정, 생각, 마음, 또 두통, 몸이죠. 그 다음에 두통만이 아니고요. 만성피로 같은 거. 항상 피곤해요. 만성피로. 만성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육신의 작용 같은 경우는 제가 절대적으로 육신의 부분에는 영적 공격의 징후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중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육신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섞이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부분에 두통은 꽤 많은 부분에서 영적 공격의 징후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만성피로 같은 것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만성피로라는 것이 뭐 크게 피곤한 일이 없는데 몸이 그냥 지쳐요. 다운돼요. 움직이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움직이기 싫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이나 뭐 마음이나 이렇게 공격받는 부분도 뭐냐 그러면 동기. 동기부여가 사라져요. 동기부여가. 동기부여가 사라져요. 내가 어떻게 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할 의욕이 상실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사탄의 공격의 징후에 많이 들어가요. 얼마 전까지는 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 먹었는데 조금 있다 그것이 스르르 꺼지고 없어져 버려요. 이게 야 저걸 해야 되는데 저거 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아니면 누구랑 만나기로 몇 시 약속했는데 그러면 그냥 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분명히 아까까지는 막 불타오르고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 되면 이게 영적 공격의 징후에 들어간다. 열린 문은 결국은 죄가 열린 문이고 그걸 통하여서 외부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의 처리하고 외부적인 문제의 처리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있어야 되지요. 단지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열린 문 가운데 첫 번째 비판 판단의 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판단의 영을 받아들이는 문제지만 근원적으로는 외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예요. 외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쳐가지고 이런 사단의 공격을 안 받도록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영적 원리는 간단하죠. 판단의 영, 비판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면 내가 판단으로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판단한 나를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판단하고 아니면 비난하고 공격하는 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내 인격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판단의 영을 축사 쫓아내야 된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큰 문제 없이 깔끔하게 대부분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문제, 악한 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내 자신의 경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판하는 내 자신의 경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뢰로 제가 열린 문을 판단 비판의 영을 기본으로 제가 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각자들이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구절절히 뭐 여러 종류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판단 비판의 영 같은 경우도 내가 어느 때 돼가지고 판단할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이걸 어떤 선을 넘어가지고 판단을 해버리게 될 때에 영의 침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판단의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그냥 안 좋은 일을 겪었다 그러면 꼬시고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경향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악한 영의 침투나 침입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이런 판단 비판의 영이 생길 수 있어요. 침입을 받거나 강화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어떤 뭐 삶의 양식을 양상을 가지고 왔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어떤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자꾸만 뭘 판단하는 설교를 했다고 쳐요. 아, 저 교회는 저렇게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럴싸도 하지만 판단한 설교를 많이 들었다.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이제 제가 그냥 교회 생활이니까 목회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그냥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데
아, 왜 저런 식으로 설교하지? 저거 성경 저렇게 해석 잘못됐고 본문 잘못됐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제 판단하고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교회 신앙생활을 3년하고 5년에가 습관이 돼버려요. 그리 될 때 얘 판단이 딱 들어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안 좋은 교회나 이런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주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반복적인 어떤 죄들이 내게 판단의 영이 침입하고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요. 근데 그까지는 그에 대해서 이제 내게는 무슨 경향이 나타나냐 그러면 판단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비판의 경향이 나타나요. 대신에 판단과 비판의 경향이 나타나도 내가 인격적인 내 의지로 이거 짓누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잖아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짓눌러요. 그래서 이거 짓누르고 안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내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 이런 활력이나 에너지 같은 부분을 그런데 많이 써버려요. 이게 심력을 낭비한다 그러죠. 몸에 있는 마음에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요.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도 다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내가 내 행동, 잘못된 행동으로 가려는 경향성을 자꾸 뛰쳐나오는데 그걸 눌러야 돼요. 전에 저는 두더지 그 망치 때리기 게임을 그렇게 많이 나눠봤는데, 아, 우리 전에 집사님 망치 잘 때리대요. 그냥 막 때리니까 그냥, 그냥 최고 점수 나와보대요. 근데 이제 누구라고 생각하고 때려버리니까 최고 점수 나오냐,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때려버리니까 최고 점수 나와보대요. 아, 고동도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때려가지고 나랑 이봉규 사람 다 증인이 됐습니다. 잘 때려잡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경향성으로 누가 역사해요? 영이 역사해버려요. 영이. 그래서 이 악한 영 중에서 판단, 비판의 역사를 해버려요. 역사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약하면 이제 자꾸 내 마음으로 막 눌러놔요. 심지어 이렇게 튀어나오려니까 눌려놔요.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래요. 내가 왜 이러지의 문제예요? 아니면 마귀가 왜 이러지 문제예요? 마귀가 왜 이러지 문제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러지 그래요?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요. 내가 그런 기초를 제거한 건 맞습니다. 판단의 죄, 정죄의 죄, 비판의 죄를 통하여서 사단이 역사할 수 근거를 준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이 그러는 건데 나는 그렇게 판단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전혀 방향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두더지 게임에 두더지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계속 튀어나오는데 두드려 잡으니까 막 힘들어요. 이게 저는 두더지 게임에 돈도 들어가고 그냥 팔도 아프고 우리가 잘 안 하는 이유가 왜 돈은 내놓고 또 나만 또 힘들어야 되냔 말이죠. 스트레스 풀리는 것도 아니고 이놈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가 그냥 깝깝하고 갖고 이제 끝나면 이제 돈도 떨어지지만은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고 말죠. 그러니 그런 게임을 난 즐기지는 못합니다. 막노동이니 막노동이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자꾸 판단이 일어나고 나는 짓누르고 일어나고 짓누르고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판단이나 이런 게 많이 나타나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나로서는 내가 좋아요, 내가 싫어요, 내가 싫어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아니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한 어떤 맥락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데 그것은 죄를 짓는 이가 내가 아니로 내 속에 가는 누구다? 죄다. 왜 죄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과거에나 언제 지었던 판단으로 인한 죄로 인하여서 누가 역사하니까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나하고 내가 지은 죄악으로 구분시켜버립니다. 구분시켜버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경향성이 자꾸 나타나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자꾸 공격을 해요. 그러면 판단의 경향성, 비판의 경향성이 나타나요? 나타나면 나는 누구랑 싸워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나하고 싸워요. 나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우는 방법은 그 부분을 회개하고 이것이 지금 그 죄가 있지만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고 회개를 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속에 축사사역이라는 것은 성도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축사사역이에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났던 이유가 축사사역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축사사역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더 깊이 주님의 은혜 속에 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축사사역도 전에 베리아나 이초석이나 뭐 이런 그쪽에 이상한 것들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제대로 되지 못한 것도 있고 등등이에요. 아니 은사에 대해서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은사 같은 경우도 능력 행하는 은사 속에가 축사사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것이고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의무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능력 행하는 은사 속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뭐 짧아진 다리가 길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 존재 마귀를 제압하고 물리치는 그 능력이 능력하는 은사 속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 그 사역에 축사 사역이죠. 혜택을 갖다가 신자들이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계속하여 일어나는 번민, 일어나는 자기의 생각 가치관하고 말씀의 가치관하고 다른 경향과 일들이 마음속에 생기고 생각 속에 생기니까 자책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원인을 처리하지 못하는 마귀하고 싸움인데 자기하고 싸움으로 생각해버리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왜냐하면 3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5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사람이라는 것이 마귀 역사 결부되지 않으면 나란 존재가 내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싶으면 시간에 걸쳐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내가 추구하고 노력해도 변화가 안 되면 거기에는 마귀 역사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런 상식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 비판의 죄로 인하여 그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약하게 있어 왔어요. 경향성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에 모닥불에 기름을 부어버리면 확 붙어버리는 것처럼 특별한 기회와 계기를 통하여서 판단과 비판하는 죄에 자기를 넘겨져 버릴 수가 있어요. 확 넘겨져 버리면 그때 이제 아주 열린문이 돼가지고 소나기처럼 침입에 들어옵니다. 그리 되면 판단 비판이다. 그리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셔요. 저 사람 술을 마셔요. 술 어떤 그냥 나 모르는 사람이 마셔요. 술을 마셔요. 난 저 사람하고 관계도 없어요. 술 마시는 모양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확 안 좋아져 버려요. 범미 들어오고 감정의 기복이 타버리고 그냥 답답해져 버리고 그냥 중치가 막히고 그냥 짓눌러 버려요. 저 사람 술 마시는데 내가 공격을 받아 버려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 술 마시는 걸 보고 내가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판단했다는 이야기. 근데 의식에는 별로 없어요. 왜? 오토매틱이 되니까. 아니 운전하시면 알잖아요. 오토매틱이 뭔지 알잖아요. 초기에 운전을 배울 때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을 때 계산하잖아요. 아 저기 200m 앞이네. 신호등 앞이네. 저기서 어떻게 부드럽게 몇 도가 걸 꺾어야지. 그리고 운전을 배우잖아요. 하지만 운전을 한 지 3년 되고 5년 되고 그러면은 머리로 생각을 합니까? 몸이 알아서 합니까? 몸이 알아서 하잖아요. 몸이 알아서. 간격도 다 알고 백밀러도 그냥 자동으로. 그전에는 항상 운전 초기에 배울 때는 그 옆에 있는 지도하는 그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백밀러 좀 보세요. 백밀러.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시고 뒤도 보셔야죠. 지금 보시오. 막 그러고 하는데 이제 운전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머리가 지시를 안 해도 머리에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습관이 됐다는 이야기죠. 앞뒤로 뒤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토매틱이라고 그래. 자동으로 그냥 몸이 따라가요. 어린 아이들은 오토매틱 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맨 처음에는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몸이 이제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그 소화기관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맨 처음 눈도 잘 못 뜨고 초점도 못 맞추고 기능을 못 하다가 이제 앞을 보게 되고 초점을 맞추게 눈동자를 돌리게 되고 기능을 하면서 이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내가 오토매틱이 되어지는데 판단과 비판 같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이 혈기 부리는 말을 신경질 나는 말을 해.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소위 말하면 굉장히 불경건한 말을 해요. 막 입에서 집사님 줄 아는데 막 욕설을 하고 함부로 막 누구하고 싸우고 그런 것을 내가 봐요. 목격을 하고 들어요. 옆에서. 그러면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공격을 받아버려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 이런 비판의 영, 그 죄가 많이 있어서 그 죄를 지어서 그 영의 공격이 내게 상수로 있는가 이렇게 볼 때는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요. 시장 아줌마들 중에서도 대판 싸우는 아줌마들 있죠. 성질 더러운 아줌마들. 그런 장사하는 사람 근처에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해봐야 돼요.
뭐 그 사람이 손님을 다루면서 한바탕하고 난리 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살라면 말지, 막 옷을 뒤적인다, 뭐 물건을 뒤적인다 그러고 막 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냐 어슬렁 걸어봐가지고 내가 영적인 상태나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나 생각이 번잡해지고 몸이 지치고 다운되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나 판단하고 지금 이거 비판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내재가 돼버리니까 사단의 역사가 확 들어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장 아줌마에 대해서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서는 무지하게로 많단 말이에요. 참 비극이죠. 그럴 때 되면 마귀의 공격을 아무때나 받아요. 아무때나 받으니까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빠이빠이. 평안이라는 거 빠이빠이. 아무때나. 아무때나. 어쩔 때는 좀 괜찮냐 그러면 아예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있는 사람은 연속국보다 그냥 영재상태 엉망이 돼버립니다. 연속국 볼 때에 그 조연이 조연은 항상 주연을 괴롭히잖아요. 대부분의 조연은. 그래서 주연이 성공할 때까지는 갖고 조연이 못된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마누라가 주인공이다 그러면 남편이 그냥 막 괴롭히고 구박하는 걸 보면서 혈기 나고 성질 나버리고 저 인간이 왜 남편이 내가 그럴까 그러고 연속극을 보면서 영적인 상태가 확 다운돼버리고 지쳐버리고 피곤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비판 판단.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복음서에도 산상수훈에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게 많이 나오는 것이 물론 이제 비판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라고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몇 달 전에. 아 그런 것은 참조해서 이제 뒷면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판단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 해야 될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돼가지고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면 아 내가 그것이 오래된 것이면 내 의식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몸에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되니까 나는 판단을 한다고 생각이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이 감정의 기복이. 그래서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영적 공격을 받는 증거, 징후로 이걸 앞에를 제가 먼저 감정 기복, 생각, 마음 번잡한 거, 번민 들어온 거, 마음 복잡한 거, 뒤숭숭한 거, 그 다음에 두통, 뒷머리가 땡기고 생각이 안 돼버리고 지혜가 안 돌아가버리고 하는 것도 제가 설명한 것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는 뭔가 익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래요. 그런 마음 안 먹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참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가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를 들어 저한테도 여러 차례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사람을 교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신 교만합니다. 교만을 좀 집사님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집회 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받아들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자기는 교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한 성령님이 그렇다 그래요. 분별의 은사로. 근데 그분은 안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엄한 사람을 잡는다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나와요. 이것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사람은 자기는 교만 안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도요. 교만할까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 육체의 사탄의 사자로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교만해지기가 쉬운 판국에 도대체 누가 교만 안 해지기가 쉽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의식 속에서 안 일어난다고 실제로 내게 그런 일을 내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말이 안 맞고 핀트가 어긋나지요. 그래서 이런 열린 문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공격을 항상 받게 되어져요. 그것도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기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왜? 내 죄로 인하여 내 삶에 대한 권리를 악한 영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감정의 기복. 그래서 감정의 기복도 내가 분노 가면 하루에도 그냥 팍 혈기가 막 치밀어 올라와요. 혈기가 치밀어 올라와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서 나타나는 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래. 다른 사람. 무슨 다른 사람이냐 그러면 집 안과 집 밖에 다른 사람이 존재해요. 밖에서는 가령 다른 여자들한테는 이제 풀 서비스를 해주고 내 마누라한테는 하녀처럼 대우하는 다른 남자가 등장해. 다른 사람. 밖에서는 굉장히 성질도 안 내고 혈기도 안 내고 냉정하고 차분하고 평안한 사람인데 집에 오면 자주 그냥 화통을 삶아먹고 또 혈기를 막 부리고 그래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버려. 다른 사람으로 존재해버려요. 이것이 다른 사람, 다른 극단적인 사람 나타나. 밖에서는요,
내 인격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밖에서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에요.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는 이야기. 내가 밖에서 혈기 내고 성질 내버리면 나에 대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비난하고 공격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밖에서는 내가 나를 짓누릅니다. 내 인격으로 막 컨트롤을 해요. 집에 와서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내가 혈기 부르고 싸움 나고 막 난리 친다 해서 뭐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집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간 애들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또 혈기 부르고 싸움 좀 한다 해서 뭐 손쉽게 뭐 이혼하고 뭐 못 산다 뭐 말은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 그러긴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집 안은 안전한 공간이 되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질 나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 돼요. 해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마음대로 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감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퍼부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 아, 판단 비판 부분에 있으면 분노 문제 있어요. 분노 문제. 분노라고 해요. 분노. 분노도요. 어느 때 분노를 내다보면 무슨 문제 생기냐. 분노의 영이 들어옵니다. 분노의 영이 나랑 붙어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도요. 이 분노의 영이 붙어서 역사할 정도면 분노의 나를 꽤 넘겨줘야 됩니다. 한두 번 분노한다고 이렇게 분노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나타나진 않아요. 이렇게 내게 달라붙진 않아요. 근데 내가 분노 중에서도 어떤 분노가 사단의 역사를 많이 분노의 악한 영을 불러들이냐 그러면 조절되지 않는 그냥 완전 정신 나간 분노 있죠. 그 이해 되세요? 넋이 나가고 완전 정신 나간 분노가 있어요. 보통은 화를 낼 때도 우리가 그런 분노를 내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계산된 분노 있잖아요. 계산된 분노. 아,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한번 화를 내줘야지. 그렇게 하면 사람도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본다고. 한번 화를 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함부로 하냐. 그렇게 이제 부부 사이에도 이야기를 해주면 조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된 분노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지혜로운 것이에요.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성질은 나잖아요. 나면 내가 컨트롤을 해야 돼. 컨트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화를 내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 저 사람을 고치고 좀 어떻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음은 평안한 상태에서 겉으로만 화난 척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을 때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건요. 막 화난 척을 하는 거예요. 신경질 난 척을 해요. 가령 내 남편이 가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기치 않은 손님을 함부로 데려와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놔두면 나중에 어찌 돼요? 가정 꼴이 말이 아니게 되어져요. 그래서 손님을 데려오려면 하루 전에 미리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것도 상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면은 화를 내야 돼요. 계산된 화를. 계산된 화를.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막 마음속은 평안한데 막 그것 때문에 막 힘든 척하고 혈기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심하게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누굴 데려오려는데 괜찮겠는가?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나도 이제 시험에 들 일이 없죠. 그것 때문에 부부 간의 관계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면 금이 가게 돼버려요. 진짜 결혼의 의미가 상실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계산되고 조절된 분노 이런 것들은 삶 속에 지혜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예 이제 분노가 나잖아요. 분노가요. 분노의 나를 성질의 혈기를 넘겨줘버리면 분노가 조절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폭발해버리죠. 폭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더 나버려. 더 나버려. 그러니까 성질 난다고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상을 한번 엎었어요. 막 상 엎은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냉장고까지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됩니까? 냉장고까지 엎어야 돼. 냉장고까지는 무거워서 이제 안 될지 몰라도 상을 엎은 다음에 접시도 하나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TV 정도 엎고 그 정도 가야지 이게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절되지 않은 분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누가 역사해요? 분의 영이 역사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절되지 않는 분노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어디서요? 밖에서요? 안에서요? 밖에서요. 마귀 역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0점. 자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하는데 지금 입이 말이 잘못 나온 거지요. 예. 근다고 해서 이미 한번 써버렸기 때문에 0점이 어떻게 좀 고쳐지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분노에 나를 조절되지 않는 분노에 나를 넘겨줘 버렸어요. 폭발해가 넘겨줬어요. 그런데 단 한 번으로 어떻게 잘 안 되겠지만 그것이 몇 차례 있으면 분노의 영이 틈을 타버려요. 내 삶에. 그러면 이 영이 이제 나에게 배가 고플까봐 항상 먹이를 줘요. 멍멍이 이리 와 불러가지고 분노를 하는 꿈 쫙 줘요. 그럼 그것은 나는 그것이 내 내부에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온 거라고 생각해요?
내부에 생긴 거라고 생각,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분노를 내버려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분노를 내잖아요. 내 거니까. 나한테 지금 분노가 목까지 차있으니까 내는 게 당연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분노의 죄는 있어요, 내게. 하지만 그 분노가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아, 꼭 낚시꾼의 낚시에 물고기가 걸리듯이 미끼를 딱 먹어버린 거예요. 분노가 솟아올라오니까 그것이 나는 그것이 내부에서 난 분노인지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참 순진한 사람들은요, 마귀가요, 근심을 줘요, 근심을. 근심을 하나 쫙 주니까 근심을 밖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안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안에서 왔다 생각하고 내 근심이니까 이걸 딱 가지고 사탕을 빨아먹듯이 이리도 굴려보고 저리도 굴려보고 저리도 굴려보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근심이 돼버립니다. 진짜 근심은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가령 뭐 교통사고 났어요. 우리가 접촉사고 나가지고 돈이 한 50만 70만 나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 돈이 잘 없어요. 그럼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당연한 것이에요. 걱정하고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돈이 좀 부족하고 저거 좀 싸게 좀 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불안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요. 이유 없는 걱정이 들어와. 이유 없는 걱정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염려가 들어와요. 뜬금없는 염려가. 아, 그러니까 지금이 돈이 좀 적게 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지금 이제 5살짜리예요. 근데 20년 뒤에 얘가 시집가고 결혼할 거 지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예, 까닭이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 같아도 전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게. 주님은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판국에 20년 뒤 거를 끌어왔어요. 그 다음에 50살 되신 분이 자기가 죽을 날을 준비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다 옛날에는 뭐 자기의 관을 준비하고 옷을 수위를 준비하는 게 오래 사는 것이다. 오래 장수하려면 미리 무덤도 준비해야 한다. 그거 다 미신에서 온 거고요. 그 걱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분노의 나를 넘겨준 분노의 영의 틈을 타면 분노의 영은 내게 자주 분노라는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부에서 오는데 내부에서 처리하려고 그래요.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가능하지 않아요. 야, 분노 안 해야지. 혈기 안 부려야지. 성질 안 부려야지. 나를 조절해야지. 나를 컨트롤해야지. 컨트롤이 안 돼요. 내 것이 아닌데요. 내 것이 아닌데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분노를 회개하면서 축사를 해야 돼. 쫓아내야 돼. 이게 외부 건 줄 알아.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안에 건지 밖에 건지. 근데 우리가 조절되지 않고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은 다 밖에 거예요? 안에 거예요? 밖에 거예요. 밖에 거. 밖에 거.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말 기본적인 영적 전쟁이죠. 기본적인 영적 전투예요. 사단 악한 영들의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기본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들이 영적 세계에서 모르고 그냥 길 가다가 정신 나가고 어디 미쳐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마귀 역사한다 그러고 생각해버리고 에베소 6장 말씀의 기본적인 말씀들을 몰라버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열린 문 이런 증후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내가 최근에 그런 갑자기 심해졌으면 최근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최근에 갑자기 심해졌어요. 어느 기점으로? 그러면 최근에 활짝 대문을 열어버린 부분이 있다 그런 말이 어느 영역이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개하면서 뭐 하면 돼요? 쫓아내면 돼요. 그 다음에 주로 있는 것이 덮어씌어 와요. 없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비판 판단이 그 영의 역사를 쉽게 많이 받아버렸다 그러면 내가 옛날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판단의 죄가 많지요. 왜냐하면 목회자를 판단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항상 교회 가까이 있고 목회자와 그래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진 많잖아요. 많이 보니까. 그럼 목회자를 판단한다 그러면 그분의 어린 시절에 목회자로 인해서 상처받은 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상처를 치유해달라 그러고 목회자 용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판단했던 걸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판단과 비판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분노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단의 열린 문을 처리하는데 축사라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귀 역사를 가만 마귀를 남겨놓고
남겨놓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왜냐 그러면 끊임없이 좀 회개하고 털어내도 밖에서 달라붙어가지고 주입시켜 주잖아요. 오토매트 되도록 주거든요. 아, 축사라는 그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쫓아내는 것, 그리고 쫓아내는 사역에 도움을 받고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집니다.